2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를 내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살아난 영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여 죄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봄으로 말미암아 소망 속에서 힘을 얻고 우리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 그 육신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이 하늘에 이미 보좌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나의 영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지금 보면은 아담에게 명령합니다.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죠.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너는 복이 될지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있는 사람은 복입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가라 그런 거예요. 가기만 하면은 너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이 되어 있어요. 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이 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딜 다녀도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입만 벌리면 복된 말씀이 나갑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근데 문제는 복을 받았는데도 내가 복이 됐는데도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건 사망이라고 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육신에 져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억울한 것은 복덩어리가 복이 감춰져 가지고 육신 속에 감춰져서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사탄의 자식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신 말씀은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많이 나란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땅을 다시 채워라.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replenish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창고에 물건 박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차가 컨테이너가 와서 실어갔습니다. 텅텅 비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또 새 물건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replenish. 다시 채우라는 것입니다. 예? 이 말은 킹제임스 버전 외에는 없습니다. replenish. 다시 채우라는 것은 이 땅에 무엇인가 있었는데 어떻게든지 다 없어져 버렸고 소멸돼 버렸고 다시 아담을 통해서 이 땅을 채우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7장에 가보면은 7장 위에 가보면은 노아를 살려두시고 모든 노아와 일곱 식구 외에는 다 죽이신 다음에 물이 거친 다음에 노아가 밖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시며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시 채우라 그랬습니다.
똑같이 채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하여튼 뭐 모든 땅에 기는 거, 공중에 새, 할 것 없이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아, 노아와 그 식구들 8명 외에는 또 노아가 그 방주 속에 들여놓은 아, 그 생물들 외에는 다 죽었고 지구가 텅텅 비었습니다. 텅텅 비었고 아, 노아가 나오니까 아, 자기 집 식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 지구가 자기네 땅이 된 겁니다. 졸지에 왕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노아가 긴장이 풀려가지고 술을 먹고 그냥 망신을 당한 거거든요. 거기서도 다시 채워라. 똑같은 리플라이를 썼습니다. 그걸 보면은 여기 지금 장세기 1장 아, 1절 이후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났고 아, 그러기 때문에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아, 심판을 초래하게 된 존재들을 따로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소위 창공이다. 옛날 성경의 궁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궁창을 만든다면은 하나님이 아,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존재들이 지금도 공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놈들이 우리를 지금도 괴롭힙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다시 채우란 말 누군가가 어떤 존재가 이전에도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누군지 모릅니다. 이건 추측을 할 수는 없고 그 정도로만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계시된 정도로밖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스리란 말은 실질적으로 아담 보고 너는 이제부터 왕이다 이런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왕 그러면은 사람들 중에서 뽑힌 사람이 왕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는 왕은 좀 다릅니다. 그 왕은 천하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다스려야 될 사람들을 인간들이 원했습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야, 사람들이 너를 배반한 게 아니다. 바로 나를 배반한 것이다. 나를 거역한 것이고 나를 무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왕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죄를 행하려고 달려들면 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왜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막을 도리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를 하겠다고 달려들면 막을 도리가 없어요. 부모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 아담은 결국 천지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다 준비된 다음에 너는 이제 다스려라. 너가 왕이다. 참 이 기가 막힌 얘기죠. 우리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이 돼가지고요. 모든 생축과 모든 천하만물을 다 다스리는 왕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부 왕이니까 싸울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바로 낙원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바 오는 세상을 그랬습니다. 오는 세상, 세상입니다. The world, 지구입니다. 앞으로 오는 세상, 이건 지금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죠. 오는 세상은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그럼 누구 지배에 맡긴다는 얘기입니까? 6절에 누군가가 어느 곳에선가 증거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인자도 사나브맨도 사람입니다. 이걸 자꾸 예수님을 푸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The Son of Man, 여기 소문자 사나브맨입니다. 에스겔한테도 그랬죠.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주님 물었죠. 인자는 바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인자라고 그런 거예요. 똑같이 한국말로는 인자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인자는 고딕체로 써서 보통 사람들과 구분해놨습니다. 그 7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를, 아담이죠, 아담.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아담이 천사보다 좀 낮게 지어졌지 않습니까? 에덴에 사는 아담은.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왕관을 씌웠다는 얘기예요. 왕관을 씌우셨으면 되는 얘기죠.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었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나이다. 라고 하셨느냐. 뭐, 이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없지요. 사람이 무엇이게 도대체 이 만물을 다 만들어서 코앞에 갖다 주고 네가 왕이다 그랬을까? 도대체 참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내가 도대체 뭐 어떤 존재겠나?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 이해가 안 가니까 아 이건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받은 복을 못 받아먹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디서 누군가가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아 참. 이거는 시편 8편이죠. 예? 바울은 성경을 알지만 뭐 어디 몇 장 몇 절을 기억 못했어요. 몇 장 몇 절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인가 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막 아주 외워가지고 달달 외우는 사람들 많은데 물론 좋습니다만 그거 못 외워도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다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거라 이거예요. 예? 성경은 그냥 암송하고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다고 탁탁탁 대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 말씀이 어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 시편 8편 한번 넘어가 보죠. 시편 8편 이 말씀만 깨달아도 엄청난 소망이 있죠. 우리가 3절부터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인자도 써놓으면 소문자죠.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으며 영하와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는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양과 수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해로를 다니는 모든 것들이니이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고 사람은 하나님이신 창조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밑에 사람이 있고 밑에 만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질서인데 예? 사람이 하나님에게 죄를 지니까 마땅히 밑에 사람에게 복종해야 할 만물들이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아내, 엄마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질서입니다. 누가 더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아내보다 훨씬 못한 사람도 많아요. 아내보다 공부도 못했고 똑똑하지는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이 아무리 이쁘게 생겼어도 머리가 얼굴이 지저분하면 그 목도 추한 사람의 목이라고 얘기 듣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무리 얼굴이 잘났어도 목이 안 돌아가면 그 얼굴은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그런 병신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질서를 깨달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군대를 다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군대 가보면 일자 무식군한테도 한 달만 일찍 와서도 경례 똑똑 붙이고 기합을 주면 기합부터 받아야 되는데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냥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네? 사람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은 한 이러한 왕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하니까 결국 그 지위에서 떨어진 겁니다. 마치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 교만해져서 결국 왕권이 떠나가니까 악신이 그에게 역사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아담도 결국은 창세기 3장에 이제 타락하게 되죠. 그러면 사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죄를 진 사람은 죄의 종이 된다. 사탄으로부터 들어온 죄를 받았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됐고 다시 말해서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4장 6절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나에게 넘겨진 겁니다. 합법적으로 사탄이는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죄를 인간들이 져서 그 속에서 계속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는 다. 근데 그거를 굉장히 축복을 하고 육신의 생일을 축복하는데 아마 들어가는 시간과 K값과 그 촛대값과 포장값이 하면 아마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저도 직장생활 때 보면은 매일같이 그냥 뭐 누군가 해피 버스데이 하느라고 정신들이 없어. 선물 주고. 아마 그거 없어지면 세상의 경기가 아마 딱 떨어질 것 같아요. 참 우리는 거듭난, 우리 그 거듭난 날이 더 중요한데, 사실 참 보면 이 썩을 육신의 생일을 너무들 보면 축하들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이가 지금 에베소 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 사탄들이 어디 있는 것이라는 것을 어떤 존재라는 것, 네 가지 존재라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땅을 통치하는 이 왕들과 대통령들은 정사라는 사탄이가 권세를 줘서 지금 다스리고 있고 또 권세자들에게는 또 권세 사탄에 주고야 되고 그 다음에 죄를 막 짓고 마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둠에 주관하는 그 사탄 그 다음에 화를 내고 불순종하고 막 그냥 강도짓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역사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는 네 개 군단으로 지금도 이 땅에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지만 왜 기다립니까? 정한 때, 때창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태어나서 그 아들들이 앞으로 영원토록 천하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마지막 아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절대로 영원토록 타락하지 않을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양자되는 사람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참으면서. 때가 딱 되면 이제 사탄이는 쫓겨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겨야 아직도 그럴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아서 아직 그들이 이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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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모습 보면 현재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인간은 지금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요만큼만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을 거슬려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사람을 죽입니다. 맹수가 사람을 아직도 물어 죽입니다. 조그마한 모기가 말이 독소니까 요즘에 또 무슨 나일강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사람이 막 죽어나 자빠집니다. 사스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들이. 인간들은 왕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힘이 빠진 퇴위당한 왕이요. 은퇴한 왕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 앞에 인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은 사라져버렸고 다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속의 영과 혼은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되지만 그러나 완전히 왕으로 옛날 아담처럼 왕으로 군림하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언제 됩니까? 주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몸까지도 죽지 않은 몸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5장 10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다 라고 하니라. 땅 위가 어디입니까? On the earth 그랬습니다. 지구 위에서 통치하리라. 11장 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 이건 볼 필요 없겠고요.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문화비유죠? 문화비유인데
17절 보게 되면, 16절부터 보게 되면,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거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근데 보니까 15절 보니까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재림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자기가 돈을 준 그의 종들을 불러 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합니다.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라고 그럴 때는 영어로 occupy입니다. 차지하라, 정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차지하라. 어? 아담에게 한 얘기가 똑같죠. 정복하라, 차지하라. 너희는 가라 그랬죠. 우리가 가서 발을 딛고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우리 땅이 됩니다. 아브라함 보고 네가 보는 바라보는 곳이 네 땅이 될 것이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로와 세로로 걸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땅을 내게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는 곳마다 걷습니다. 차를 타고 걷습니다. 또 발로 걷습니다. 참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참 뭐 그냥 못 사는 데가 가지고 그냥 순진한 사람 꼬여가지고 무슨 뭐 교회 끌고 오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타낸 것을 인하여 주님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세상에 현명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다 감췄습니다. 그들이 만약 알면 우리 같은 사람은 찾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알면은 이거는 엄청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알면은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죽기 살기로 달라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줬는데도 죽기 살기는 커녕하고 눈만 멀뚱멀뚱합니다. 참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 코앞에 놔뒀는데도 이걸 못 깨달아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뭔가 딱 알았다 그러면 그냥 뭐 밤을 새워서 일하고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요 생명을 내놓고 일합니다. 예. 이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어리숙하고 어린아이들이다. 그래서 그날에도 이런 사람들을 택한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통치권, 다시 우리가 왕으로 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은 옛날 첫사람 아담의 이런 통치권을 찾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는 히브리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합니다. 마귀는 죄를 통하여 사망을 주는 게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마귀를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을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죄를 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장사까지 돼가지고 내려가서 우리 죄를 다 지옥에 떨어버리시고 다시 부활했다. 이게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요. 사람 속에 있는